저희가 악기를 부를 때는 후로 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투로 불기 때문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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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렇게 소리가 날수 있게 따로 연습을 또 헤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안녕하세요. 영스플룻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플루트의 헤드 부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야마 연습용 악기죠. 헤드 부분만 먼저 사용을 하실 거예요. 소리가 나는 부분은 결국 이 헤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만 피스를 잘 맞추고 소리를 잘 내도 정말 그 뒤에 악기 배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가장 배우기 힘들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헤드 연습을 하실 때는 이 동그라미 부분이 입술 한 중간에 떨어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헤드가 입술 선과 평행이 되고, 그리고 이 인중 부분에 똑 떨어지는 부분에 헤드가 붙을 수 있게 위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끝선이, 동그라미 끝선이 내 입술 끝선에 닿을 수 있게. 옆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걸쳐주시듯이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되시고요. 사실 이 헤드 위치 잡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플룻이 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 위치만 잘 잡을 수 있으면은 연습을 좀할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가서 꼭 배우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 위치를 잘 잡으신 상태에서 처음에 떼고 불면 소리가 잘안 나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여기 끝을 막으세요. 막으면 소리가 좀더 쉽게 나거든요. 그러면 숨을 크게 쉬신 상태에서 아까 저희 연습했던 복식호흡 상태에서 바람을 부시는데 어떤 느낌으로 부시냐면, 저희가 고깃집 가서 그 사이다병, 콜라병 이런 거 대고 한 번씩 후후 불어보잖아요. 어린애들은. 그 느낌으로 불어주시면 되세요. 이게 콜라병이다 생각하시고 막으신 상태에서 끝선을 맞추시고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소리가 안 나시면 계속 반복 연습하셔가지고 소리 날수 있게 나는 동안 연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소리가 나면은 저희가 아까 연습했던 복식 호흡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숨을 세번 들이쉬고 10초 참고 내쉴 거예요. 힘드네요. 네, 이렇게 제가 호흡이 얼마나 길게 빠질 수 있는지 체킹을 해봤고요. 이렇게 소리가 나시는 경우에는 손을 뗐다가 붙였다 하는 연습을 할 건데, 숨을 크게 쉬시고 하고 소리가 나면 뗄 거예요. 큰 소리가 나죠. 구멍이 열리니까 바람을 더 세게 부셔야 돼요. 내가 소리 안 나요. 내가 작게 냈을 때는 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뗌음과 동시에 바람을 더 세게 불어주세요. 소리를 탁 트여서 낼수 있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후로만 부시지 말고 투로 부는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후투 이렇게 불어봤거든요. 저희가 악기를 불 때는 후로 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투로 불기 때문에 투투투투 이렇게 소리가 날수 있게 따로 연습을 또 헤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투투투투가 어려우시면 트후 이런 식으로 불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헤드 부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고요. 헤드가 해결이 되시면 그 다음 편인 운지법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동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직 헤드에서 해결이 안 되신다면 뒤에 동영상보다는 다시 이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헤드 연습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